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함께 공부했지만 공부 마지막은 마음을 잘 사용하는 데야. 마음을 잘 사용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 왜? 속게 되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특징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이 마음은 사용을 하게 되면 나가 생기고 너가 생겨서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것은 이게 착각이 일어난다. 착각이. 여러분 마음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쳐다보는 본인이 있고 쳐다보이는 대상인 저가 있어가 둘로 딱 나눠져 있대요. 그러면 둘이 연결되어 있는 둘로 보는 게 아니고 별개로 따로 되어 있다고 착각이 딱 일어나는 게 우리의 뇌 구조의 메커니즘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속게 돼요. 왜? 상대방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때로는 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뭐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괄시하거나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성악십도 모든 공부는 늘 깨어있으라 하는 경, 지경에 이렇게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지경이라고 경을 지니고 있으라. 이게 지금 불교 말로 깨어있으라 말이야. 깨어있으라. 자, 어떻게 깨어있는지 하루 일과를 통해서 오늘 천천히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순서는 자, 눈을 뜨면 너스부터 해보자고요. 눈을 뜨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숨쉴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하면 딱 깨어나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도 숨쉴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딱 하시라고. 네. 그러면 깨어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깨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 덕분입니다를부터 출발하는 거야. 덕분입니다. 이게 이제 자, 덕분입니다인데 자, 깨어나서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깨어났다 소리예요. 자, 깨어나면 따라 합니다. 손을 비비는 거예요. 누워서 지금 눈만 뜬 거예요. 눈만 떠서 비벼서 제일 먼저 손을 따뜻하게 해서 눈에 댑니다. 눈에 대서 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죠? 눈을 따뜻하게 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손을 비벼서 또한번 하고 이렇게 세번 해서 앉아 눈이 떠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때 마음속은 덕분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덕분입니다가 계속 연결되어야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운동을 먼저 하시겠어요. 눈을 제일 먼저 자, 왼쪽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자, 왼쪽 눈을 감고, 이때 덕부입니다. 또, 오른쪽 눈 감고, 이쪽 감으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자, 왼쪽 감으면서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이렇게 눈 운동을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 눈을 가지고 이쪽 왼쪽을 보는 거예요. 왼쪽을 딱, 자, 덕부입니다 하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에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보 위로, 덕부입니다. 아래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돌리면서 덕부입니다. 자, 왼쪽을 돌리죠. 오른쪽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눈동자를. 그래서 눈을 먼저 깨어나게 도와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을 비벼서 세수를 하시라고, 세수를. 얼굴을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세수가 돼요. 이 세수를 하라. 이게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이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거는 귀를 다 만져서 땡기고 만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다 보면 귀가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고장이 났구나 하는 걸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를 통해서 내 오장육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 다음에 손을 세워서 코를 이렇게 코 쪽으로 위로 올립니다. 코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감사합니다. 덕분 이렇게 깨어있는
자, 여기도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깨어 있는. 자, 그다음 하고 나면 이빨로 감사합니다 듣고 이렇게 씹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거야.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운동해서 기능들이 깨어나도록. 자, 그다음에 그거 하고 나면 누운 상태에 아직 일어난 거 아니에요. 발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펴 보세요. 아, 뭐 해도 괜찮아. 펴서 이렇게 부딪히 보세요. 예, 이렇게 부딪히. 예, 이렇게 부딪히면서 감사합니다 덕분. 그다음에 이걸 세워서 이렇게 딱 세워서 감사합니다 덕분. 이렇게 깨어나게 몸의 기능들이 다 깨어나도 그다음에 뒤꿈치로 감사합니다 덕분. 예.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 몸 기능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들고 앉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분. 이렇게 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 복근 배 힘이 길러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자전거 타기는 위로 하는 거고 이거는 낮춰서 하면 배 힘이 길러지는. 위로 할 때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능들을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더 하는 게 거기서 제가 일어나기 전에 요가를 합니다. 새벽에. 저는 요가를 하는데 그래서 요가를 해서 몸을 다 풀고 이러는데 요가는 필수적으로 여러분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이 몸에 자세가 틀어져서 하나씩 이제 균형이 무너지는데 요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면 동작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 걸 하라 그래요. 딱 일어나면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데 당신이 이때 당장 해결해 주시는 신통자재한님 당신, 그 당신도 되고 안 그러면 옆에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 해도 괜찮아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계속 깨어나도록 하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깨어나도록 하는데 계속 덕분입니다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도 덕분입니다 하고 절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하고 덕분입니다 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할 때도 물한테도 덕분입니다 하고 세수하면서도 덕분입니다. 특히 이제 일어나서 세수할 때 제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로 먼저 발을 오늘 종일 뭐 발이 도와줘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발을 먼저 따뜻한 물에 이렇게 막 문질러 주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꼭 합니다 발한테. 그리고 위로 올라서 세수하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동작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제일 먼저 모든 생명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덕분입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일사천리로 풀리라고 덕을 쌓아 덕. 일사천리로 풀리라고 이게 14분 이상 절하라 그러더니 14분 이상 절하라. 절하는데 발언을 하라 그러죠. 발언 뭐 모든 생명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덕분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라 그래요. 발언. 이거를 뭐라 하냐면 덕사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 중에 복 짓고 덕 쌓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이 지어놓은 게 없으면 첫째 의식주가 힘들어요. 먹고 사는 자체가 힘듭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뭐 부모는 뭐 심지어 뭐 대통령 탓하고 이런데 먹고 사는 거는 일단 복을 지어놓은 게 있을 때 먹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하는 일이 잘 되려고 하면 덕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덕을. 그래야 덕 볼 일이 생겨서 자기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혹시 지금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면 아 내가 덕을 쌓는 게 지금 부족하구나.
덕통장에 잔고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시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복통장에 잔고가 없구나. 그래서 복 짓고 덕 쌓는 공부가 제일 기초공사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짓는 거를 잘 안 가르쳐가지고 자꾸 복을 빌게 만들어서 기복신앙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복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한 토막 들려드릴까요?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어떻게 해서 성불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 나올 줄 아는데 오히려 세간에 있는 그 복력으로 네? 여러분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 복의 힘으로 성불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힘이 얼마나 왜 복을 자기가 지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왕자로 태어나니까 일단 뭐 의식주 걱정이 없잖아요. 환경이 좋다 보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색도 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복의 힘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도 복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오늘 효심사에 와서 이렇게 법문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복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설거지하고 계실지 몰라요. 진짜예요. 네. 그렇게 세간의 복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님 사는 삶에 거의 90% 이상이 복 짓는 일이에요. 제 사는 것도. 그게 제가 평생을 행자로 산다는 말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을 제가 많이 안 지어 놓으면 제가 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은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어야 나오는 거라 그게 몸으로 한 번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또 뭐 가진 거 있으면 하나라도 나눠야 돼. 예? 그래야 복을 받게 되죠. 특히 이제 아는 게 있다, 뭐 깨달음이 있다, 그럼 부지런히 나누어야죠. 그래야 복을 받죠. 예. 항상 나누어야 복을 받는. 몸으로 나누든, 마음으로 나누든, 물질로 나누든, 뭐 지혜나 지식을 나누든 다 나누어야지 돌아오게 된다. 이게 복 짓는. 그다음에 이게 덕 쌓기래요. 덕 쌓는 거는 직접 내가 하지는 못하는데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복을 짓도록 돕는 건 나는 뭐 덕을 쌓게 돼. 예를 들면 나는 행편에 그 효심사에서 하고서 명품 국사관도 짓고 공부시킨다는데 나는 행편에 뭐 자동이체 만원 정도 매달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아는 친구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나는 많은 복을 짓지만 10만원 정도 할 수 있으니 너는 10만원 하라고 이렇게 뭐 덕을 나는 쌓지만 그분은 10만 한 복을 짓게 돼. 그래 내가 덕을 쌓. 그다음에 뭐 효심사 가서 법문 한번 들어봐라. 이거는 덕 쌓는 거거든요. 이게 덕 쌓는 걸 많이 아셔야 돼. 그래야 막상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덕을 쌓는 게 많잖아요. 그럼 덕이 돌아오니까 사실은 자기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 쌓기 이게 중요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족에게 감사드리고 부모님 가족에게 감사드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덕 쌓기 하시라. 그래서 보통 14분 이상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108배는 가능합니다. 제가 14분 이렇게 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풀리라는 여문을 담아서 일사천리로 풀렸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발언을 실으라고. 그냥 108배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또 보통 108배 할 때 보면 자기 가족을 위한 정도의 108배는 하시더라고. 그런데 뭐 모든 생명들이 이럴 때는 뭐예요?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일체 중생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 모든 생명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칠판까지 다 들어간다고 해석하셔야 돼. 예? 움직이는 생명체만 생각하지 말고 방석 하나도 생명이라 생각하고 방석이 일사천리로 풀리라고. 그런 엄청난 생각에
덕을 쌓는 것을 먼저 하시라. 이게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끝나면 다음에 뭘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숨 쉴 수 있어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했지만 이게 호흡 명상하기 전에 이거 또 다시 하라고 합니다. 숨 쉴 수 있어 덕분입니다. 이게 덕분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선물 받았다. 오늘 선물은 오늘 선물 받은 1440분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데 쓰겠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데 쓰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정신이고 하루를 정말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자세가 일어나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뭐 오늘도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이에요. 그럼 1440분을 선물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 선물 받은 1440분을 내가 오늘 뭐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사용하고 깨닫게 해주는 데 사용하겠다는 딱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주려면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기운. 이 기운이 있어야 돼. 이 기운은 단전 호흡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시라고요. 이 단전이 기해 관원이라고 그래요. 이 기가, 기해가 이 기의 바다라 소리예요. 기의 바다. 배꼽 밑에 보통 자기 손으로 이게 옆으로 나란히 세 마디기를 나란히 넣고 나면 그 밑에가 기해 관원이에요. 보통 센티미터라면 5, 6cm 된다. 이런. 사람마다 자기 손 아래로 이렇게 세 마디를 나란히 놓고 배꼽이 여기면 배꼽에서 여기 세 마디 놓으면 여기가 기에 관은 예. 이걸 단전이라. 그리고 기에 관은 기의 바다가 이 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숨을 들어 마실 때 여기까지 도착하도록 하면 여기다 의식을 두시라고. 단전에 의식을 두면 저절로 호흡이 단전까지 가게 됩니다. 갈 때 들어올 때 덕분입니다. 나갈 때 감사합니다. 거꾸로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지금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왜? 깨어 있으면서 자기가 살도록 도와주려고. 그럼 단전에 이렇게 들어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덕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쉴 때 항문을 닫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기가 방출된다 해서 방기라 그러는데 그 기가 방출되는 것을 한번 항문을 닫아보시라고 내쉴 때 닫아보면 훨씬 더 배터리 충전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축기라 그래. 기가 축적되도록. 왜냐하면 오늘 사랑하는 데 쓰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쓰고 깨닫게 해주는 데 쓰려면 내가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하늘 아버지 기운을 먼저 딱 충전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기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양해서 드시는 거는 땅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인 부모만 알지 말라고 내가 늘 그러지. 지금 현재도 천지 부모님의 기운을 먹고 있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숨 쉬는 게 하늘 아버지 기운. 오늘 공양하셨잖아. 땅 엄마의 젖. 지금도 우리는 다 커도 천지 부모님의 공양을 얻어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덕분입니다. 연결되는. 자, 이렇게 해서 단전 호흡을 10분만 해도 따뜻해 오고 조금 이렇게 축비를 잘하는 사람은 뜨겁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보통 40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를 하시라.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해가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면 뭘 하시냐면 이제 36분 동안은 행복119를 이걸 여러분들이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고 효심사에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30년 공부한 총 핵심 이게 요약한 포인트 집이에요. 요약집이네요. 요약집. 한 사람이 30년을 공부했다면 그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자기 공부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조목조목 다 요약해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BTN 우리 불교 TV에 통해서
48강 1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이게 동영상도 같이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효심사를 들으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효심사를 치면 이 행복 일로 이 강의를 녹취를 해놨어요. 녹취. 이 녹취한 것을 노트에 옮겨 적어보시라고. 그러면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1년이면 제가 30년 공부한 것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왜냐하면 동영상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녹취한 것을 노트에 옮기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행복 일기를 또 읽고 이렇게 하면 1년이면 제 30년 공부를 자기는 1년 만에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년만 한번 수고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금방진 단어일지도 몰라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냐면 세계에서 2등은 안 하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뻥이든 뭐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세계에서 2등 안 할 자신이 있다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지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공부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맞춤식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여러분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냐, 부자 어떻게, 성공은 어떻게 하면, 또 인연은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되려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보기로 말을 어떻게 사용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잘하는지, 그 다음에 지혜의 힘은 어떤 게인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그 핵심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비심으로 사용하면 무슨 능력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다 해놨습니다. 네. 개인이 아마 이렇게 압축해서 이걸 하면 1년이면 되는데 한 사람이 이런 공부를 다 하려면 30년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안내가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로 해서 매일 한 시간씩 투자를 하시라. 특히 제가 꼭 부탁드린 게 남편들 혹은 남자들을. 그래서 남자들은 실력으로, 더 큰 말은 능력으로, 경쟁력으로. 지금 사회는 경쟁사회이므로 어떤 경우도 남자로 태어났다면 가장으로서 내 가정에 자녀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뭐 경쟁력을 세계에서 2등 안 할 만큼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우리 가족은 지킬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떤 경우든 밤 9시 이전에 집에 도착해서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시고 새벽 4시나 늦어도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은 이렇게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효심사 다니는 신도들은 제가 다 이걸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에게나 아들들에게 이걸 꼭 부탁합니다. 이걸 많이도 말고 하루에 1시간씩 30년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저도 뭐 공부만 한 게 아니고 낮에는 일하고 이런 남이 잘 때 한 시간씩 해서 30년 세월이 걸린 거니까 그래 해보라 그래요. 해보라. 하루에 한 시간씩. 출근하기 전에 꼭 한 시간씩은 공부하고 출근하시라. 남자 몸을 받았다면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왜? 오직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경쟁력을 갖춰야 돼. 즉 능력을 갖춰야 돼. 이거 없이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지금 하루 일과 중에 이거는 기본으로 꼭 하시라고 지금 소개하는. 그러면 남자들만 하고 여자들은 뭐 하느냐? 여자들은 숙제 내주듯. 여자들은 최고 훌륭한 일이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훌륭한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만드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세상은
기와 운이 짝으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게. 짝짝꿍. 짝으로 돼 있다. 기를 살리면 운이 좋아진다. 이걸 알고 여자 몸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쁜 척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입꼬리 올리는 거를 이건 필수로 하시라고. 필수.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여자 몸을 받았는데 입꼬리 올리지 않고 입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쁜 말로 바꾸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 여자 몸을 받지를 말든지. 왜냐하면 여자 몸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전공 과목을 살리라 이 소리예요. 어떤 여자도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도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약한 척도 하라. 약한 척도. 그 다음에 못난 척도 하라. 이 세 가지 하고 보너스로 당신 덕분입니다. 예. 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요 다섯 가지만. 여자 몸을 받았다면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엄마가 본을 보여주고, 그 딸이 배우고, 그 며느리가 그런 인연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내가 여자 몸을 받았는데 내 주위에 남자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꽃을 찾아 불이 안 날라오느냐. 그 향기가 안 난다 소리야. 향기가.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나는 있기만 하면 남자들 우르르륵 모인다. 그러면 뭐 합격이야. 예. 그런 어떤 남자도 다 도망간다. 그 왜 그러냐 알아두라고. 내가 잘난 척 센 척 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끊겨야 돼요. 내가 잘난 척 사이즈. 그럼 기가 끊기면 절대로 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내 주위에 있다 보면 자기가 되는 일이 없어. 그게 서서히 떠나버립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내 옆에 왔다면 다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지는 마술을 부려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알아요.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네. 이거는 뭐 서울대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학교 좋은 데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옆에 왔다면 다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집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이 과목을 꼭 마스터하라.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쁜 척. 약한 척. 못난 척.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 다섯 개 할 사람만 박수 치셔. 특별히 할 거 없어. 생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공양을 할 때. 공양할 때는 깨어 있어요. 공양할 때도 조상님 덕분입니다. 많이 드시고 왕생 극락하옵소서. 먼저 딱 기도하고 공양하도록.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매일 지내는 문화로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조상님에게 잘하는 자손 치고 훌륭하게 안 되고 뭐 다 망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될 수 없는 사람 중에 기적적으로 당선된 분들 보면 다 효자, 효부였어요. 제가 이번에 하늘에다 기도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반드시 효심으로 지극히 부모님한테 잘한 사람은 꼭 당선되게 하려고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시키나면 엉터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양할 때마다 조상님 덕분입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요. 그렇게 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니까 좋은 인연 기도를 반드시 하고 출근하라고 그러네.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을 만나게 되어 덕부입니다. 이렇게 덕부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출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인연을 잘못 만나면 사실은 그날 너무 얼마나 열심히 해도 계속 꼬이는 일만 생겨.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는 기도를 꼭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명심하고 하시라고. 왜냐하면 배우자 배필도 이 기도를 꼭 해주시라고요. 예. 자녀가 아직 결혼을 못 했다 하면 기도할 때 여기 앞에다 네. 단어를 뭘 쓰냐면 결혼해야 될 자녀들 이렇게 다 기도를 해주라고. 뭐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로워 성실한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주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러 간다. 일을 할 때도 늘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할 때는 같이 하는 사람에게 먼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질문을 먼저 하시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일할 때 순수입니다. 일할 때. 일할 때는 질문을 먼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미리 알으라고. 그럼 여기서 보충해야 될 게 뭔지를 딱 보충을 하라고. 그러면 같이 일을 할 때 박자가 잘 맞아. 이렇게 질문을 안 해놓으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하는데 자기는 이 생각하고는 뭐 조화를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이걸 꼭 아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한번 들어보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모자란 거 보충할 게 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하죠. 보충할 게 없으면 그대로 딱 듣고 따라가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이 다음 동작까지 염두에 두시라고. 요게 일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 매수를 내다봐라 이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설거지 하나를 하는데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 그럼 요걸 어디에 두면 다음 사람이 옮겨서 정리하기가 좋은지. 만약에 이쪽에 소독기가 있다. 그럼 자기는 여기에 놔놓으면 불편하겠지. 이렇게 이제 다음 사람 배려해서 아 요쪽에 둬야 되겠구나. 그럼 가져가서 바로 소독기 여기가 좋죠.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다음 사람 혹은 다음 일과 연계돼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왜? 일을 해보면 손발에 너무 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냐.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뒷바라지 저는 뒷모더라 그러는데 뒷바라지 하는 거는 제가 2등 안 하고 싶을 만큼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매수를 잃기 때문에 다음 뭔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까 미리 딱 가서 대기해주고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계속 부전공 이런 걸 하라니까 시간이 없어. 이건 부전공. 예. 제일 잘하는 거는 그 뒷바라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돌아가니까 수가 딱 보이니까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가 중에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인연관계인데 이걸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된다. 이때도 깨어있어야 된다. 깨을 때 어떻게 깨냐면 지금 여기 자기 인연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할 때 지, 여, 자, 처, 마 이렇게 지, 여, 자, 처, 마 이렇게 여러분 딱 입력하라고. 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뭐 처음이자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장면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는 소중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늘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소중히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연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절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걸 자기 체크할 때 사용하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소중히. 자,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거 한번 공부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라고. 전부 다 주목을 치세요. 요 두 개만 이렇게 해보세요. 두 개만. 앞에 그 두 개만 까딱까딱 됐습니까? 네. 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사람은 두 가지를 볼 줄 알아. 하나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기 위해 같이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다. 같이 일하는 게 아니다. 지금 같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꼭 보시라. 이 하나가 뺐다 갑니다. 내 마음에 들라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가 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 이걸 꼭 놓치지 마. 자기가 옳다고 날 말할 거라는 것을 알아두시라. 이 두 가지를 넣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고. 내하고 같이 살아도 내 마음에 들라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도 자기가 옳다고 할 거라는 걸 알아더라. 그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고 고치려고 시도하지도 마시라고.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사람을 똑바로 못 본 거예요. 사람을.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눈을 감아야지. 눈을 뜨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 여덟 개는 같이 가. 예. 이 여덟 가지만 여러분 보시면 돼. 이 여덟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이 여덟 가지를 보고 앞으로 쭉 가시라고. 마음에 안 드는 두 가지는 눈을 감아주고. 아무리 악취가 나는 음식물도 흙을 딱 덮어놓으면 그게 그름이 돼.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게. 이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덮어주면 그름이 돼.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잘 자라게 돼. 그래서 두 가지 덮어주는 걸 꼭 알아. 눈을 감아라. 하나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열받아가 못 살겠다는 것은 사람을 똑바로 못 봤다고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아두라고. 그럼 자기가 옳다고 무슨 이야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 알았습니다 이것만 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 역시 자기 마음에 들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했지 한다 소리 아니거든요. 알겠죠? 3년만 해보라고 3년만. 그리고도 내 사는 방식대로 살아라고.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으시라고. 내가 이거는 꼭 권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제발 군소리는 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또 왜 안 했냐면 네 알았습니다. 왜 안 했냐? 네 알았습니다. 3년만 하면 다 포기합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3년만 고생하면 30년은 끄떡없이 보장됩니다. 다 인정해줍니다. 원래 그런다 하고 다 인정. 그럼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고 3년을 꼬박꼬박 말 잘 듣다가 30년을 안 들으라 이렇게 맨날 싸워서 못 사는 거예요. 작전 실패. 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을 잘 보내고 나면 저녁이 되면, 저녁에는 빨리 들어와야 된대, 빨리. 저녁에는 반드시 밤 9시 이전.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두시라고. 이게 술 주자입니다. 이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이게 점 두 개는 여자끼입니다, 여자 거. 여자는 두 잔 마시라고. 여기 두 분만 하는 게 남자는 의사 한번 해야 돼, 의사. 석자는 남자 거예요, 남자 거. 남자. 예, 여자는 의사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유를 아시라고요. 예, 이 여자는 잔을 채우면 안 됩니다. 7g짜리 두 잔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는 1일 간 해독 능력이 14g입니다. 알코올 해독 능력. 남자는 잔이 차야 맛이 있습니다. 8g. 석잔 38, 24가 남자가 1일 해독 능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석잔 이상 마시면. 그리고 이게 당류자라, 당류자. 유시에 마셔야 돼. 남자는 어떤 경우도 7시 반 넘어가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8시 아래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 끝나고 집으로 들어야 돼. 1차만 하고 집으로 들어야 돼. 자, 8시 넘으면 이게 이제 유시담의 술시예요. 신유술해. 술시에 술을 마시면 이때부터 시동이 그래 술술 넘어갑니다. 제일 조심해야 돼. 술술 넘어가면 시동이 그래. 그 다음에 술시담의 해시입니다. 해시. 9시 넘어가면 드디어 해시로 넘어. 해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해롱해롱. 네. 이때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술 귀신이 함께 먹습니다. 어떤 경우도 9시 이후에 술 마시지 마시라. 그래서 8시 아래 마치고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 효심사 신도들은 1차로 끝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면 1차는 해야 되니까 1차 8시 아래 끝내고 9시 아래 집에 들어서 10시 아래 잠들으라. 이게 잠들기 전에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봐야 될 반성. 반성. 요거 10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요 행복 119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감사하며 존중했습니까? 오늘 만난 인연들에게 감사하면서 존중했는지,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예,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찬탄했는지, 또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 공략하고 뭐 보답했는지, 지금 여기 자기에 사과하고 참회했는지, 지금 여기 자기 인연과 예, 경청하며 공부했는지, 지금 여기 자기 인연과 자랑하며 기뻐했는지, 지금 여기 자기 인연과 오래오래 함께 했는지, 지금 여기 자기 인연과 공부한 거 실천했는지,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감사주문 받아줬는지, 지금 여기 자기에게 두루두루 다 회양 돌려줬는지, 이 열 가지입니다. 저는 매일 하는 거라서 이렇게 줄줄 나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성하고 딱 누워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10시 아래 잠자리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시 이후에는 멜라토닌 효소가 아주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기능이 쉬어라합니다. 특히 소화기능 장이 다 휴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10시부터 소화를 절대로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시간 전 6시 이전에 식사를 한 거는 그나마 소화가 됩니다. 4시간. 특히 여기 단백질은 4시간 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낮에 하시라고, 낮에. 절대로 밤에 하지 마라. 밤에 하면 절대로 소화가 안 돼서 여러분 비만을 초래해서 장 기능이 떨어져서 모든 병을 만드는 원입니다. 절대로 낮에 드시라. 낮에 드시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낮에 드시라. 이게 4시간, 잡수고 4시간 지나야 된다는 걸 잊지 마. 그래서 빨리 자는 게 뭐 야식을 안 해도 되는 비법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안 자면 출출해가 또 뭘 드셔야 돼. 그래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도록. 그래서 누워서 하는데 손을 배꼽 아래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올려놓고 단전 호흡을 하세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단전 호흡을 하고 있으면 깊이 숙면에 그것도 빨리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누워서 만약에 부부라면 부인한테 먼저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뽀뽀 한번 딱 해주고 누워서 이렇게 딱 손 올려놓고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덕분입니다. 단전 호흡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숙면이 돼서 깊이 잠이 들어요. 그래서 개운합니다. 자고 나면. 그래서 성악 10도의 총결산은 결국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려면 깨어있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악 10도의 핵심은 경에 있다. 경, 지경, 늘 깨어있으라. 똑같이 불교도 뭐 사띠해라. 늘 깨어있으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악 10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